중요한 건 뭐냐면 네. 미래통합당의 할 일이에요. 미래통합당이 지금 밖에 나가서 있으면 안 되고 안에 들어가서 당연히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참여해서 표결에도 지고 지기 전에 반드시 대안을 내서 자기 대안이 민주당 안에 처절하게 지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야죠. 그게 바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. 미래통합당도 옛날식으로 어차피 막지도 못할 거 그냥 밖에 어정쩡하게 있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대신 정확하게 대안을 얘기하고 그 본회의장에서 표결해도 줘야 됩니다. 대신 국민들한테 우리가 내놓은 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동산 저쪽에서 부동산 5법 낸다는 거 아니에요. 문재인 대통령 딱 명령 받아서 하청받듯이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5개 법안으로 절대로 부동산 못 잡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거는 앞에는 립서비스, 공급 조금 늘리라고 얘기하고 뒤에는 다 규제에다 잡는다는 거예요. 절대로 못 잡습니다.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할 일은 뭐냐. 당장 국회 들어가서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다.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법안을 다 만들어서 내야죠. 지금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면 지지 않겠어요. 그러면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되겠죠, 법이. 특히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. 그래서 1년에 부동산이 잡히는지 보시자고요. 국민들이 다 평가하시지 않겠어요. 이런 거를 이제 미래통합당이 하자는 거예요.